마태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포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포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가장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꼭 와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언약,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자 복음이 갖고 있는 가치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실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행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기도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생명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요. 느껴지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바로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바로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축복된, 축복 중에 축복인 인생, 다시 말해, 몸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축복을 누리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신분, 왕과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원죄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 영향이 뭐냐? 한 번의 죽음입니다. 우리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지라 육신을 떠나게 되면 그것을 죽음이라 부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심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사단, 그리고 그 종들, 귀신들, 악한 영들, 이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런 심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 지옥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바로 사단에게 잡혀서 평생을 종노릇하고 지옥에 가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보장된 축복입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알고 누리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요? 어째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어떤 수준이고, 뭘잘 알고 모르고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태어나는 것과 같아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이 내 것임을 믿고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매일 알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예배 때, 이 축복이 회복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비된 축복이 날마다 찾아지고 이 영적인 귀한 축복이 말씀 속에서 내 것으로 확인되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의 말, 그 단어의 뜻대로 끄집어내신, 다시 말, 구별하신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삶에는요, 그 내용과 축복에 예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감람산 언약이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 40일의 집중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가 가질 내용이고 이것이 내게 예비된 축복된 내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배워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세 전에 예비해 두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세 전에 감추어 두신 이 축복. 여러분, 복음이면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속한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 그들과 구별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별하시는 진짜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이 비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기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그들이 먼저 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방인을 차별하는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한 것이고요.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태껏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그것과 그것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헤아리려 하는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비판 언제 합니까? 불평, 불만이 있을 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이요. 우리 비판하기 전에 먼저 따라오는 게 뭐냐면 판단입니다. 내가 볼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절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우리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를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진짜 이유가 뭔지를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뭐죠? 들보를 빼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뭐란 얘기예요? 저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쟤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냐?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못해요? 네가 제대로 못 보니까. 우리 눈에 뭐가 있다고요? 티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티를 먼저 빼지 않고 들보를 빼려고 하면 그게 빼지겠냐는 거예요. 너도 너고 네가 빼려고 하다가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다가는 문제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해라, 찾아라, 뭐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손을 댈 이유가 없어요. 그 이전에 내가 불평불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직접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왜 나와 같이 더불어 있지 않고 딴 데 가서 노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를 우리 7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네가 함부로 하는 그거를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알면 그게 먼저 깨달아지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 비판도 하고요. 자꾸 헤아리고요. 헤아린다 말하면 판단하고 말이죠. 정죄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 저걸 빼야 된다. 저거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저 친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뭐 우리 남편에게, 예? 이게 우리 직장에 있는 저 사람에게 그 눈에 있는 거를 빼줘야 돼. 저 사람 바꿔줘야 돼.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진짜 이유를 뭐라고요? 복음에 눈 뜨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가 받은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 있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네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약속된 게 뭡니까? 7절에 보십시오. 그러지 않을도록 염려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구해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정말 내가 이 구하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늘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모든 이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복음을 받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그 양자 입양한 그 혹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 입양아로 이 땅에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양자가 됐을 때는 양자가 됐을 때는 원래 있던, 원래 하던, 원래의 내 모습 그거를 양자가 되었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요. 그게 얼마만큼 가냐? 어떤 아이들은 빨리 끝내버리고요. 아, 이제 내가 바뀌었네 하고 빨리 적응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 평생 갖고 갑니다. 양자가 됐어도요. 상처를 가지고요. 그런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바뀌었는데도 그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요. 전에 있던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양자 됐다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할 때 양자예요. 양자. 이 땅에서 전에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양자냐? 그게 뭐냐? 그게 상처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종이라고 있습니다. 철종. 조선시대 우리나라 역사에 철종이 딱 그 역사, 그런 인물입니다. 정말 왕이 씨가 말라가지고요. 대를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찾고 찾아서 보니까 저 시골에 있는 거예요. 그게 철종이라. 데려다가 진짜 말 그대로 시골에서 농사 짓던 완전히 그거를 데려다가 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왕 옷을 입히고요. 그게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 밤에 몰래 보게 가가지고 호두 있잖아요. 호두 그거 가져다가 옥새 있잖아요. 옥새. 그 이제 또 옥새 가지고 빻아가지고 그거 까먹고 하는. 우리가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 가지고요 뭐라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옥새 가지고 호두 까먹는 그런 걸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양자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눈 뜨면 됩니다.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별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필요로 하시는지 여기에 눈 뜨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할 때 그 구하는 것이 뭐냐? 앞에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요. 저게 저래서 문제다. 이래서 문제다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의 가치에 눈 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40일 집중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부활했어 이렇게 그냥 잘 있어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지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남아서 하나님의 일에 영원한 상급을 두고 축복을 누릴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복음 받았습니다. 양자가 됐어요. 이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벌벌벌 떤다는 것은 혹은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 내용을 보면 혹은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혹은 아 저래서 문제야 이래서 문제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이후에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이미 구별된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하느냐 많은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구하는 이 여기에서 구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제가요 그 멕시코에 갔다가 저 멕시코 가봐야 어저께도 갔다 왔거든요. 야, 정말 힘들어요. 몸이요 저도 뭐 그렇게 건강체질은 아니라 너무 피곤을 잘 타는데 가는데 4시간, 올 때 4시간, 그 국경에서 기다리는 시간 3시간 뭐 이러면요. 가서 하는 거는 가서 있는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있는 시간은 뭐 누가 뭐 두세 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장을 나가도 뭐 30분 이 정도. 그런데 오고 가고 하면서요. 또 그 속에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제가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교회 첫 번째 타이틀이 뭡니까? 서른군데 다락방과 기도팀 전도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을 허락하셨을 때 바로 이 내용의 축복을 두고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앞에 앞서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락방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 문이요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다른 내용들이 아닌 하나님 자녀의 당연히 받을 내용들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허기영 집사나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오늘 예배 11시인가요? 라고 누가 묻더라고요. 예 11시입니다 하고 11시 예배 드렸어요 오늘. 예, 왜 그럴까요? 11시인 줄 알고 누가 11시 예배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11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대로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풍성한 응답들을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누려가기 바랍니다. 예, 절대 사단에게 속아서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에 눈뜨는 만큼 우선순위는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야, 이미 양자기 때문에요. 자녀기 때문에요. 눈치 볼 이유 없습니다. 예, 뭐 잘못했을까봐 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잘못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요 진짜 구해야 될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진짜 구해야 될 게 있다는 신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을 지속하게 되고요. 복음 운동이 나를 통해서 지속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전도와 선교의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언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서 비밀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또 이 강단을 통해서도요 저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전혀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성경요 아마 200독 300독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못 누립니다. 오히려 그게 독이 돼요. 그것 때문에 속아요. 왜요? 안다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오늘 7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주시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도 이렇게 살아요.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개들에게 막 던져요. 그 왜요? 이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소중함에 눈 뜨면요. 던지는 게 뭡니까? 내가 꼭꼭 숨겨도 모자랄 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못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전달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하려면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동안 정말 이제까지 있었던 정말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냥 그 삶 속에 있던 그 체질이 여전하다면요. 이걸 바꾸는 40일의 집중에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40일. 이렇게. 예. 누가 그렇게 하냐? 제가 그렇게 해요. 오늘부터 40일. 이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 40일 하고 난 다음에요. 또 40일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요. 이게 믿음이요.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세요. 달라진다니까요. 내 눈을 자꾸 이전의 글에 돌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내가 진짜 확인할 것을 확인해 나가는 그 사본을, 기도수첩,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뭐 기도수첩을 달달 외우라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필요한 만큼 적용해서 내 걸로 만드는 응답 누리면 됩니다. 저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아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 친구 기도수첩을 가지고 부어먹든 삶아먹든 그거 가지고 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정말 이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구별하셨을 때는요.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 필요로 한 사람이 또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달하게 됩니다. 전달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이 맛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신 속에서 확인해가고 점검해가고 두드려가면서 맛보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구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실 분이요.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구해도 안 주면 못 받는 걸 말이죠.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려면요. 두드릴 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두드리는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기만 두드릴 수 있는 곳에 서서 두드린다.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 이런 모든 것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비된 응답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6년을 놓고요. 절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동시에 보십시오.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던 그곳에 있던 나와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임하게 증거되어지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진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옛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신분과 권세 속에 이 창세기 3장에서 6장에서 11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속에 나를 구별하신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구할 때마다 주실 수밖에 없는 내용을 놓고 나로 구별하게 하시고 정말 이 언약 붙잡고 40일에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정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축복을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비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